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이 좀 그 하락하기 전 좀 강했던 섹터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빠르게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좀 강했던 섹터가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런 좀 섹터들이었는데, 이 섹터들이 사실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거든요. 어떤 고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시 좀 시장에 좀 반등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좀 전에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좀 약간의 좀 대안주로서 좀 떠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주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대주전자 재료 관련돼서는 좀 리포트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노신소재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같은 이런 좀 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같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좀 소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소재 같은 경우도 아웃퍼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셀 쪽이라든지 장비 쪽에 좀 상당히 많은 어떤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소재주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좀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올해도 좀 구조적 성장을 기인해서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셀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필두로 해서 올해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약간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치권에서도 좀 제도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 3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소재 쪽보다는 좀 장비 쪽 관련돼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소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소재 상당히 좀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뭐 원준이라든지 뭐 PNT 같은 종목들, 사실은 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올랐습니다만 제 소재보다는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반등이 나온 다음은 2차 전지 쪽으로 시세가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재보다는 장비 쪽을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략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티라 유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 현대차가 그 도심왕국 UAM 쪽에 좀 그 시선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 관련되었던 자율주행 관련주가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앱티브와 그 합작사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일반도로에서 레벨4 시험 운전에 현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레벨4 관련 자율주행 차가 로보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현대차와 차량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과 연관된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해외 쪽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지금의 미국 쪽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용화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3에서 또 레벨4로 상향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후속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1차 투자가 같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 또 2차 투자가 진행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대차와 그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 협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1% 정도 가지고 있는 게 티라유텍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계열사로 현재 편입이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클로봇이라든지 현대차든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 티라유텍이었던 기업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도심항공 같은 UAM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배송이라든지 이쪽으로 협업이 어떤 연관성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오늘은 티라유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800원에서 15,300원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50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티라 유택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4,000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징적인 모습으로 개인이 2,64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윤여민 팀장께서 LG에너지솔루션의 환불금이 증시에 어느 정도 머무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들어오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팀장님. 공략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반도체 쪽에서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목은 GST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를 지금 생산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유해가스 정화를 하는 장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칠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이제 제품이 GST에게 상당히 큰 매출을 좀 차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3분기 기준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73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국내 고객사 매출이 상반기 약간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쪽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잡힌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외 쪽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중국 쪽에 이제 해외 고객사들의 좀 매출이 늘면서 지금 작년 4분기 지금 매출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게 된다면 특히 작년 전체를 봤을 때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작년 2021년 한 해 최대의 어떤 실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해외 고객사들의 지금 마켓시어가 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스크러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최대 매출, 올해도 좀 그런 매출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가가 분명히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GST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지금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2,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GST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